근데 단어 공부할 때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챈트예요. 노래로 하는 거. 제일 쉬운 게 무궁화예요, 사실. 무궁화 노래를 그래서 가르치세요. 모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 반짝반짝 작은 별, 무궁화, 코끼리 아저씨 세개 정도는 가르치시면 쓸모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 할 때마다 그 단어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라라라라라라 노노노노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이 할 때마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무궁화 너무 오래 있긴 지겨워. 라라라라라라 로로로로로로 계속 하시는 아쉽나요? 거예요. 예, 애들이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게 5살짜리들은 10분도 안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조용히 해, 뭐 하지 마, 이거 혼자만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 프로액티브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제가 볼때 5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애기처럼 하세요. 어쨌든 이걸 다 붙여놓고 시작하실 거잖아요. 아야어요. 그 다음에 그날 배운 거 이응, 기억 지나갔을 한 다음에 이제 니은도 해보고 미음도 해보고 지금까지 배운 거를 쭉 하셔서 가르치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 공부 추천해 드리는 게 요거는 다 하나씩 쓰실 거잖아요. 지나간 달력. 제가 학교도 많이 높아가지고 급하게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철지나간 달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용해서 붙이신 다음에 쓰세요. 그래서 만약에 단어가 많으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4글자 배우면 이게 14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까지 하면은 뭐 19개 있으셔도 되고 필요할 때마다 하는데 이제 요것도 빨간색으로 자음만 이렇게 해주시고 색깔을 구분을 아이들한테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가 아침에 집에 펜이 없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시면은 어떻게 단어 공부를 시키시냐면 읽어보라고 하실 거잖아요. 읽는데 그냥 이게 무슨 건지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친구들 여기 보면 빨간색 글자를 뭐라고 부르지요? 기역. 빨간색 글자 이 자음이에요. 자음인데 그리고 이 파란색은 모음. 이제 계속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아이들도. 그러면 자음만 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모음만 소리를 내보세요. 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서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이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확인해 볼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문제 풀때나못 푸는데 친구 따라서 얼렁뚱땅 이렇게 같이 푸는 척할 때도 있잖아요. 애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시킬 때 모음만 읽어봐. 자음만 읽어봐 해서 모음과 자음을 구분을 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소리를 읽는다. 파닉스를 설명을 해드리면, 고기 할 때, 우리 읽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오, 그오, 고. 이걸 빨리 하니까 그오.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 그오기 이렇게 이상하게 읽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G가 아니잖아요. 사실 왜냐면 G 소리의 G와 한국어의 기역은 약간 소리는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배우니까 영어로 그오, 그이, 고기. 분절해서 읽어버릇하고 시험 문제를 내주셔야 받아쓰기 할 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배워서 올라갔어요. 한국어 3 정도 가서 받아쓰기를 해. 나는 한국어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받아쓰기를 할 때는 자, 포도 불러주고. 푸오, 드오 이렇게 해주는 거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막 너무 잘하신대. 자, 받아쓰기 할게. 나라, 나라. 못 쓰겠는 거예요, 애들이. 왜냐하면 선생님이 한 번에 불러주니까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저학년 처음 배운 지한 1, 2년밖에 안된 아이들 경우에는 분절해서 애가 잘못 알아들으면 한번 이거를 다 분해해서. 그러면, 아하, 이제 그게
조금 나이가 먹고 익숙해지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할 때는 이렇게 색깔 달리 써가지고서 고기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반드시 영어로도 말하게 하셔야 돼요. 자, 영어로 뭐지요? Meat. 그래야 단어 공부가 돼요. 그냥 한국말 애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어 가르쳐 보면 읽고 쓰기를 다 띄어서 올려보냈는데 한 1년 다니다가 다 그만둬요. 왜? 집에서 한국어를 안 쓰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읽었는데 우리가 옛날 영어 못할 때 영어 읽는 거랑 똑같잖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처럼 얘네들도 모르는데 정확한 문법은 모를지라도 단어만 알고 있어도 대충 뜻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단어는 이렇게 읽으면 영어로 반드시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때로는 영어로 얘기해서 한국말로 하게 하고 한국말로 한 다음에 영어로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단어가 늘어요. 그렇게 한 반하고 그냥 문제만 푼 반하고는 나중에 단어 차이가 실력 차이 굉장히 많이 나요. 애들이 입으로 꼭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